지금부터 인천 스텔라의 탑승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꼭 우리 아빠 옆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우주 어딘가. 27년 전 정체불명의 별에서 구조 신호를 받게 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아사는 인천 스텔라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지? 구조 신호 같습니다. 새벽 내내 온 거예요. 7년을 준비해온 아사의 비밀 프로젝트 인천 스텔라. 이건 외관만 자동차지 일반 차들이랑은 구조하며 구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임무를 위해 사랑하는 딸 규진을 두고 우주선에 탄 기동.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인천 스텔라는 근처에 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5분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끝이야. 과연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돼. 제발 저를 우주로 보내주세요. 본격 SF 로맨스 가족 블록버스터. 살아서 지구로 복귀한다. 3월 25일 개봉한 인천 스텔라입니다. 영화 인천스텔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 당연히 백승기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미술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지닌 감독님,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맛깔나게 연출하는 감독님, 아니면 언제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 생각에 잠기게끔 만들어주는 감독님.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어떤 감독님을 좋아하는 데 고려되는 영향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하나 더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독님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하는 백승기 감독님이 딱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기 유리한 스토리보다는 장르에 극한되지 않고 언제나 범상치 않은 스토리를 가져오는 사람. 자신의 우픈 경험이나 마이너한 장르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영화를 극장에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조촐하게나마 스스로 DGV라는 극장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 이런 요소들은 지금의 백승기 감독님을 이루는데 크고 작은 부분들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영화보다는 언제나 허를 찌르고 UCC 같은 느낌의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수토구는 아바타를 비튼 영화로 탄생되었고, 시발, 놈, 인류의 시작은 B급 아니 C급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하였으며, 자신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었던 경험을 살려 만든 오늘도 평화로운은 특히 아저씨를 패러디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를 어떤 제약 없이 온전히 표현하는 그의 연출과 방식은 분명히 많은 마니아층을 불러모을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을 준비해온 아사의 비밀 프로젝트 인천 스텔라. 이번 인천 스텔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C급 감성으로 무장한 작품은 저희가 흔히 명작 혹은 걸작이라고 일컫는 인터스텔라를 교묘히 비틀어 조금 더 마이너한 감성, 더욱 날것의 감성을 가득 품었고, 중간중간 작품의 협찬품을 대놓고 PPL하는 장면은 백승기 감독님이 자신이 가진 상황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협찬품을 대놓고 어색한 연기로 칭찬하고, 이내 카메라를 바라보는 배우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마치 수금이 완료된 듯한 효과음은 그가 아니면 또 누가 연출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백승기 감독님의 페르소나 손이용 배우님이 역시 잘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송강호 배우이듯 백승기 감독님의 페르소나는 손이용 배우님이라는 것은 그의 작품을 수토구부터 시작해 시발, 놈, 인류의 시작, 오늘도 평화로운을 거쳐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분명 그의 작품, 그의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어떤 당황스러움과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에 어떤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쉽게 말해서 예술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원한다면 몇몇 관객들에겐 당혹스러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험적인 촬영과 연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적인 측면에서 관객들에게 당혹감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질적인 효과음과 다소 과장된 연기톤, 느슨한 연출과 어디서 본 듯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코믹스럽게 재탄생된 장면들은 분명 백승기 유니버스를 나타내는 색깔이 되어줍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꽤 높기는 하지만요.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인천 스텔라는 근처에 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5분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끝이야.
네, 오늘은 3월 25일 개봉한 백승기 감독, 손희웅, 강소연, 전광욱, 권수진, 조근직 주연 한국의 SF 가족 멜로 로맨스 영화 인천스텔라에 대한 리뷰 준비해보았는데요. 분명히 백승기 감독님의 작품답게 어딘가 마이너한 감성, 다소 과장된 감성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품들이 아닌 백승기 감독님의 영화 세계관에 있는 다른 작품들 중에서 말이죠. 컴퓨터 그래픽도 배우들의 정극 같은 연기도 생각보다 너무 정상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볼 때 어딘가 코믹함, 마이너틱한 만족감을 바란다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볼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분명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백승기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고 매력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평화로우니 백승기 감독님의 작품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이번 작품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펀딩을 통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신다면 저도 작게나마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